자, 선수 필드 검사. 오늘 한 승천 좀 몇 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빠르게 존재해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승천 이후에 탈출기. 자, 그렇죠. 못 참죠? 오, 이러면 급해. 이렇게 되면 한 번만 캐치하면. 일단 그림자 소리검 심어놓고. 자, 나 언제 정지로 갈지 앞으로 갈지 모르겠지. 흔들어야 돼요. 앞이야 뒤야 흔들어야 돼요. 네. 계속 항상 어지럽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게 암살자죠. 암살자 은신 상태 유지하고 콤보 길게 가져가고. 앞잡이 앞잡이 이후에 실탄 안 들어가도 계속 짤짤이만 짧은 거 짧은 거만 짤짤 또 이런 시간 짧은 거 짧으면 그렇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위기 알고 있었대요. 네, 상대 오히려 탈기를 빼버렸습니다. 자, 반피 오 멋있어요. 그냥 가져갔어요. 커밍트레. 자, 이렇게 되면 제대로 한방 들어가죠. 야, 아파요 뇌절도. 자, 은사 당기기 당겨요. 당기기 이후에 다시 한번 콤보 들어가. 뒤치기 이거 거의 타왔는데요. 타왔어요. 아, 검사! 하지만 또 한 번 콤보 하면 검사 아닙니까? 네. 쫓아갈. 네. 또 검사는 지금 생명 회복기가 많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어요. 틈틈 안 돼요. 야, 탈출기 콤보입니다. 검사 승천. 자, 틈을 줄수록 계속 쫓아갈 수 있는 건 검사예요. 아,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한 번이라도 시원한 연타 한번 넣어봐야죠, 김정수 선수. 자, 은신 경력 기다렸고요. 뒤에 이렇게 되면 제대로 콤보 걸리 잡았죠. 야, 자, 여기 11타 12 공주 콤보 조금 강화해야 돼요. 15에 30까지 갔는데 이후에 이어지는 계속 공격. 자, 다운 쪽 계속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다시 한번 올려매기 들어간다면 이번에 자세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마지막 기술 마지막 승천 5처럼 나왔습니다. 와, 그리고 막타를 승천으로. 그렇죠. 누가 승천 검사 아니랄까봐. 이야, 지옥에서 올라왔다. 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지금부터 순위도 승천하는 거예요. 그럼요. 4승 3패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어, 자연 진짜 입술이 굉장히 매력적이. 입술뿐만 아니라 얼굴도 매력적이에요. 여자들이 좀 하는 게 틴트. 아, 그렇군요. 아, 검치인데. 아, 검치인데. 네, 검치인데. 손을 가지더니. 아, 사실 이 암살자 김병호가 거의 잡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초반부터 아주 시작부터 강력하게 몰아친 김병호 선수에게 역시 검사는 생명의 회복기를 바탕으로 탄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쫓아갈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완전히 생전에 봉인이 풀렸다. 다시 보죠. 네, 이번 경기는 역시나 한 세트도 혹시 못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기력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에 여기서 이제 콤보 들어갈 때 아, 안 되는구나. 여기서 검사 탈출기 또 사용할 때도 후방의 도움으로 잘 빠졌기 때문에 야, 이거 탈출기도 그냥 공짜로 먹고 큰일 났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천을 시작으로. 아, 요거죠? 그렇죠. 오, 잘 쫓아갔어. 네. 그리고 그 안 나오던 승천이 이제 마지막 피니시로 나옵니다. 마지막 뜨는 게 승천이에요. 보이세요? 마지막에 승천! 드디어 힘을 냈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 단골에 발표를 네. 처음 이겼어요. 처음으로 이긴 겁니다. 최종 승리 아닌데 네. 한 세트 드디어 따냈습니다. 자, 뭔가 또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승을 가져간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뭐 귀걸이도 잘 어울려요. 아, 예. 아, 예. 아, 뭐가 좀 안 들렸나 보죠? 사운드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네. 중에 하나고 특히 암살자가 은신 중에 어떻게 오는지 그 소리로 듣고 판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럼요, 이 사플 얼마나 중요합니까? 등비야, 옆이야, 앞이야 이런 거 있죠. 네, 전문 용어죠, 사플. 사플. 네, 고급스럽지 않네요, 이렇게 줄이니까. 네, 사운드나 이런 것들도 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제 더 불만이 있거나 좀 안 좋은 점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좋아요, 아주. 네. 자, 이제 1세트 따냈고 자, 승천 검사. 오. 역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네요. 네. 잘생기고 몰리네요. 아, 끌리는 외모예요. 자, 그러면 2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수 대결 2세트 경기 보시죠. 승천! 검사하면 또 오연대기로부터 시작하는 콤보가 무섭거든요. 네.
땡땡땡 소리. 자, 탈출기 사용을 했고요. 네, 둔주 은신이 빠졌는데 소리 아직 꽤나 오래 걸립니다. 어! 어! 자,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한번 잡죠. 자, 반피! 우와! 3분의 1피! 네! 구절발동 이외에 끌어올려! 네! 한 번에! 32초! 이거! 최단 기록이죠, 이거? 이거! 네, 32초였습니다. 네! 와, 세상에! 검사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네, 지금까지 그냥 막기만 하던, 32초 동안 막기만 하던 네! 승천검사가 드디어 일을 했죠. 네. 드디어 16강 때 그런 포스를 보여주는데요. 자, 이거... 와, 이거 바로 했어요. 내가 내볼게요. 네. 블레이드 마스터! 네! 저는 이러면 만약에 승천까지 이기면 전패 없는 거예요. 전승도 없고.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하죠. 네. 네. 아, 이제는 진짜 김정수라는 이름보다 그냥 승천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네. 네. 아, 진짜 이번 경기. 다시 볼까요, 진짜? 바이바이처럼 그냥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예요. 몇 초에 끝나나? 자, 지켜봐야 되죠. 자, 오염대기로부터 시작하는 콤보 이후에 떨어지는 점 추격합니다. 여기서 20. 여기 32에 끝. 30. 여기서 28에 끝나면 32초죠. 네. 여기서 30. 29. 32초! 네, 기록! 애매합니다. 네, 어제도 한 32초 같아요. 기록 32초! 네, 기록이에요! 32, 30, 27 못 봤어요. 28까지 봤어요. 와, 28까지 봤어! 네. 이 왕년에 검사 한참 잘 나갈 때 그 콤보 제대로 재현했죠. 네. 그러니까 누누가 진짜 그쵸. 본인 실핀데 상대에 다 눌렀을 때 그 필이었어요, 지금요. 자, 김경호 선수 한 1세트 초반 잘 나가고 있다가 32초 만에 불을 끌었고요. 오늘 77%의 팬들이 김경호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 소리 누군가요? 네, 모르겠네요. 검사 응원하시는 분이신지. 자, 김경호 반경 선수에게 저 오늘 전 경기 다 막판까지 갔는데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김경호 선수가 멘탈을 생산하면 안 됩니다. 아, 아 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암살자 네. 입장에서 초반부터 일단 어떻게든 이득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승벽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리고! 정면승부는 안 돼요, 언제나. 네. 자, 바로 다시 한번 가져가면서 떨어뜨릴 때 동남아 고쳐놓고요. 네. 자, 은신 상태에서 야금야금 갈가먹는 이 투사체가 굉장히 발속! 은신 캐치 지금 오늘 굉장히 컨디션 좋은데요? 네, 그 결국 또 20초 동안은 대위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 그냥 도망다니는 게 고작이지 이득 보려고 은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 정도 돌면서 기회를 포착해! 안녕하세요! 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승천! 아, 돌진 오늘 차이가 난다! 굴 잡을 데가 없습니다! 네, 완벽하네요! 진짜 때가 왔다! 시험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야,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는 덕지민영 잘 참았어요. 네, 암살자도 한 방길 무시 못하거든요. 일단 돌려치기 돌려치기! 자, 암살자도 한 방길이 있습니다. 사방 깎기 하면서 지금 심장 찌르고 야근약을 갉아먹었죠. 네. 자, 서로 코너에서 지뢰를 터쳤지만 또 이득 못 봤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앞뒤로 흔들기 전략이 안 되거든요. 승천! 이후에 이어지는 콤보 끄려고! 자, 탈출기 사용할까 알고 뒤로 빠졌죠. 하지만 어디 있는지 찾기는 힘듭니다. 남토막 네. 이후에 이어지는 앞잡이 둔주를 다시 한번 마무리! 예스! 승천이로 그렇지! 그다음에 범대백이! 아, 결국은 범대백의 3연타! 범대백의 네. 3연타에 딱 3연승! 와, 오늘 날 잡았네요, 승천검사! 네. 오늘 검사 역사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굉장히 기뻐 보여요. 네. 불사 토너먼트 날 잡았어요. 전승자 다 깨지고 전패자 다 부활했습니다. 꿀찌들한테 반란! 네. 검사가 꼭 그렇게 약하지만은 않다. 네. 아, 오늘 뭐 아름다운 미션까지 보여주면서 깨어났고 때가 됐습니다, 검사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검사 하나하나 아니 3연패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라가면 전투는 4승 3패예요. 앞으로 좀 쫓아가면 또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엎치락 뒤치락 중위권 상위권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 혼란을 뚫고서 올라가줘야 돼요. 네. 역시 이렇게 또 허무하게 빠르게 그 경기의 결과가 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 하위권의 반란이 시작됐고 그 결과 더욱더 이 비문은 재밌어졌습니다. 네. 아, 암살자 우리 김경호 선수 진짜 팬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인정받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후로 다시 약자로 돌아설 것 같은 불길한 느낌. 네. 아우. 참명 참대운 좀 크죠. 자, 여기서 어깨치기 이후에 잡았다가 겉집인형 그때 상황과 좋았습니다만 여기서 또 역습의 기회를 좀처럼 내주지 않는 김정수 선수의 집중력. 어,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원 없이 승천 보여주네요. 그렇죠. 간만에 한 승천이 뻥뻥 나왔어요. 네. 하늘 위에서 그냥 승천이 오늘 몇 번이 나왔는데요? 이런 게 나와줘야 이제 검사가 경기가 제대로 잘 풀린다는 네. 거고요. 자, 여기서 왜 잠입으로 번개배기를 들어가가지고.